안녕하세요, 쭈베입니다. 오늘은 미드라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일렛 와드 받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티어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미드 정글이 갱이 강할 때. 예시를 들자면 르블랑 리신, 판테온 탈리아, 니산자 비에고 등등 이런 조합이 좀 빡세겠죠. 만약 이런 조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라인을 믿어야 된다면 첫 라인전 도중 두 번째 웨이브가 도착했을 때나 대포 라인이 오기 전에 시간이 남을 때 강가에 와드 받고 거기 무빙 쳐주면서 압박하시면 되고요. 당기는 입장이면 와드 아끼고 있다가 라인 쌓아서 나갈 때 옆에 푸시나 강가에 와드 박아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 미드 정글이 갱이 약할 때. 이것도 예시를 들자면 브랜드 카서스, 빅토르 세주아니, 느블랑 릴리아 등등 있겠죠. 이럴 때는 갱이 약하기 때문에 첫 푸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분 19초에 슈발에서 칼레브리 와드 받고 시작해주시면 상대 시점 위치 와드를 박았기 때문에 라인전 편하게 압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드 위치에는 꼭 무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주도권이 아예 없을 때. 어차피 밀리기 때문에 1렙에 똑같이 부시에서 숨어있다가 1분 15초에서 20초쯤 가서 칼불 와드 받고 당기시면 됩니다. 이유는 라인이 밀리기 때문에 와드 박을 턴이 없어서 미리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장거 위치 파악하려고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라인 주도권이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내가 대포까지 라인을 편하게 쌓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초반 1분 20초에서 25초쯤 칼레브리 와드 박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라인을 쌓아야 하는데, 라인전 도중에 와드 박으러 가는 순간 상대방이 미련을 쳐낼 수도 있고 라인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웨이브를 쌓고 박을 때 칼레브리 와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드 쪽 무빙 계속 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와드 받는 꿀팁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쭈베였습니다.